어제 국방위원회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또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였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자, 사드 문제, 전략 속 모호성이 문제인지, 전략이 문제인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완전히 송치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위치가 이런 데 이런 데서 중복되고 안 좋다 하면은 그 내에서 그 규정을 안에서 한다는 바꾼다는 네,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발언. 성남 성주 주민들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자,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다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저 사드 성주에다 못 놓게 해줄 줄 알았더니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드는 성주에 그냥 놓을 것이다. 옮기더라도 그 골프장 안에서 옮기겠다. 이 얘기를 하네요. 말이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사드를 반대하시던 분들, 성주 주민들 포함해서요. 그러면 한세 가지 정도 갈래가 있거든요. 처음은 저 전자파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드가 애초에 미사일 방어가 안 된다. 우리나라 방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대중관계를 위해서라도 이걸 좀 보류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아니, 그저께 임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시면서 이 논리들이 다 무너지게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당장 전자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송영무 장관이 문제 없다고 이제 끄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배치해가지고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보면 대중관계, 이번에 중국과 어떤 상의라도 했습니까? 임시 배치 전격적으로 한 시간 만에 결정한 다음에 중국 대사관에 바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세 가지를 통해가지고 사드 반대를 솔직히 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이제 다 부정되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지층 관리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주 안에서 다시 옮기겠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아까 표현했던 속았다라는 표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와 그 레드라인에 관한 그런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지난 28일 날 정전협정 기념일 다음 날에 일단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다다랐지 땐 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어제에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레드라인이 무엇이냐라는 그 추상적인 것, 그리고 이것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럼 어디가 과연 레드라인이냐?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참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좀 확산됐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 한번 다시 볼수 있을까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금 단계에서 완전한 배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주 옮기더라도 성주 내에서 옮기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완전한 배치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임시 배치다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랑 국방부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사드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엎어서 사드 전면 배치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소규모 영향 평가할 때 전파 그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해보고 나서 전자파가 있다 없다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송영무 장관이 어제 국방위에서 사드 레이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약식으로 평가를 했더니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사드 배치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사안, 전자파가 나온다, 실효성이 없다, 둘다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저도 어저께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저 발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자파가 네.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말에 동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그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라면서 뭐 전자파가 불임과 암을 유발하고 전자파가 뭐 오작동, 원전 오작동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사실 성주 지역에서 많이 나는 참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괴담이 돌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송영무 장관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이 전자파의 레이더 문제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이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상 더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네. 이거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전임 한민국 국방장관을 처음에 정권 초기에 소위 말하는 망신주기 할 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보고해야 될 걸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방장관을 뭐라고 한 건데 지금 송영무 신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소개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성주 주민들과 이런 정계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정부 입장은 이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약식평가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정식평가에서 어차피 쟁점은 전자파인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미리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성주 주민들이 제기했을 때 뭐라고 정부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이번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보고하지 않은 결과를 그럼 먼저 이제 유출한 것도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제 송영무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청와대 내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답변이 없는 거로 봐가지고 뭐 인사 조치나 경고 조치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건 어쨌든 추측이고 추정일 뿐이고요. 네. 자,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네. 이야기할 때 사계절 영향 평가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 건 어쨌든 간에 약식이니까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다 잡고 싶어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일반 환경 영향평가로 장기간에 걸쳐서 4계절 영향평가까지 하고서 국민들에게 납득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거는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또 사드 방중단을 차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 와중에 사드 방중단이 필요한 건가요? 예, 일단 뭐 중국 측에서 이제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일단 사드 배치 소식을 듣고 이제 항의를 좀 했다는 사실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당이 직접 사드 방중단을 만들어서 가서 진짜 뭐 달래기 한마디로 이제 달래기에 좀 들어가겠다 이런 풀이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여당이 가서 뭐 달래서 청와대가 좀 더 정책을 집행하기 편하게 도울 수 있는 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사실 청와대나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여당이 가서 과연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갔다가 뭐 긁어 부스럼이 돼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